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9일 올해가 이틀 남은 오후입니다. 이 경찰이 정광훈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틀 전에 정광훈 이은재 목사에 대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경찰은 정광훈 목사가 결성을 주도한 순국 결사대의 자필 유서와 청와대 진입을 준비한 사전 계획서를 압수했는데 전 목사는 8월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청와대에 진입할 순국 결사대 등을 모집하여 청와대를 진입할 계획이었다고 했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셈인데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뭐 김태훈 변호사는 어제 광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에서 강력하게 이 경찰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소개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냉담한 데 대해서 그 의리 없음을 제가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어제 김태훈 한변 회장이 그 수많은 관중 앞에서 조목조목 주장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한변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개천절 집회 바로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폭력 사태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전 목사 상대 고발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만 봐도 정치적 수사임이 짐작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10월 3일 집회가 얼마나 평화롭게 수많은 관중이 아니 역사상 최대 관중이 모였는데 한 사람의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폭력 집회라고 하지만은 국지적으로 청와대에서 몸싸움 정도가 있었고 다친 경찰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 폭력 사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평화 집회의 모범을 보였으니까 모범 시위상을 주어도 마땅한 사람에게 내란 선동? 자, 여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을 더구나 두 사람은 목사고 한기총이라는 방공 자유를 지키려는 한국 개신교의 핵심 간부들입니다. 이건 종교 탄압입니다. 완전히 인권 유린이고요. 김태훈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아래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며 구속사유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인권유린이고 종교탄압이다. 첫째, 정광훈 목사는 폭력 시위를 지시한 바가 없고 철저한 비폭력 집회를 주장하였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비폭력이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들의 강점임을 강조하였다. 10월 3일 수백만이 참가한 집회에서 불상사 하나 발생하지 않았고 탈북민단체의 경찰 저지선 돌파 행위는 정광훈 목사와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이를 정광훈 목사에게 덮어 씌워 무고하고 있다. 저지선 돌파는 그 단체의 돌발적 행동이었고 전 목사나 주최 측은 원거리에 있어 보지도 못했고 예측도 불가능했다. 탈북민단체는 남한에서 석연찮게 굶어 죽은 탈북한 한승옥 모자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으로 청와대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전 목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수사팀은 순국 결사대의 모집 등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그것도 이현재 목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폭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순국 결사대는 당연하다. 아니 순국 결사대를 범죄로 몬다니까 나를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면은 안중근도 범죄자가 되고 이런 경찰이면은 안중근도 범죄자가 되고 이순신도 범죄자가 됩니다. 정광훈 목사는 12일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주거가 확실하며
종교 집회를 주재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매일 대면하고 있어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 건국일에 최대 인파가 몰린 개천절 집회 이후 현재까지 87일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202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정광훈 목사 등의 주재 아래 광야 예배, 철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목도한 사람이라면 이 집회가 얼마나 평화로운 종교 집회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집시법은 종교 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나 집회의 장소와 시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광야 예배, 철야 예배는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두텁게 보호되는 집회이며 집시법의 규율 대상도 아니므로 집시법 위반 청구는 부당하다. 검찰과 경찰이 정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을 추진하는 것은 공권력의 탈을 쓴 인권유린이자 폭거이며 심각한 종교 탄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적극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를 철회하고 더 이상 인권유린 종교 탄압을 중단할 것과 영장실질검사를 맡게 될 판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를 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정광훈 목사 공동 변호인단 일동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보였어요. 지금 물론 공수처법 처리한다고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바쁜 줄 압니다. 그러나 성명서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정광훈 목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을 동원할 때도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에 의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10월 3일 집회 때는 자유한국당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별도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정광훈 목사 쪽에서는 자기들의 집회를 잠시 중단하고 황교안 나경원 씨가 연설하는 것을 듣도록 하는 등 정말 잘 협력이 이루어지고 정광훈 목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해를 받을 정도로 간곡하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요 최근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 성명서 한 장 나오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코멘트가 제가 기억하는 한 의미 있는 논평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이념적 어떤 연대의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 모여서니까 마이크 들고 연설하는 장소로 이용할 뿐 정말 정광훈 목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정당이 나와서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당 같으면 벌써 검찰 찾아갔습니다. 과거에 저 좌익 야당 같으면은 아 이제 경찰이 법적 잣대를 들이대니까 우리는 정광훈 목사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겁한 느낌이 와닿습니다. 이념적 의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념적이라는 것은 이념 무장이 되면은 100사람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아도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이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념 무장이 안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럴 때 표현합니다. 잘 나갈 때는 너도 나도 정광훈 목사 주변에 와가지고 마이크 한번 잡으려고 그러지만 정광훈 목사가 불리해지면은 이렇게 야박하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의미 있는 성명서 하나 내지 않고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 판사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데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불을 켜고 볼 때 신경을 쓰지 언론도 상당수 언론은 정광훈 목사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까지 이렇게 되면은 정광훈 목사가 외롭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롭지 않아요. 개신교가 있고 또 정광훈 목사가 서 있는
방향이 옳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열리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다만 이들을 대변해야 할 정당과 언론이 상당히 냉소적이다 하는데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수지 않는 한, 이 벽을 무너뜨리고 한 덩어리가 되지 않는 한 총선에서도 2년, 3년 뒤에 대선에서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념 무장의 문제입니다. 이념의 문제입니다. 이념은 뭐냐? 황재엽 선생이 잘 정리했습니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그리고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인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정당하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이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이해관계, 대한민국의 적과 동지는 누구냐를 알게 하는 게 이념입니다. 이런 이념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유한국당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7일 이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공수처의 최종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 국민저항운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그런데 국민저항운동을 지금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 주도한 사람이 경찰로부터 이렇게 무리한 인권유린과 종교탄압적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면은, 자유한국당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도와준 사람을 자유한국당이 외면하는데?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의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 의리이기도 하지만은 이념적 의리입니다. 이념적 의리. 자당 대통령을 좌익과 손잡고 탄핵한 세계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배신 행위를 한 자유한국당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